정석으로 쓰는 거야. 청국장을 끓여놨는데 루카스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치킨을 먹겠다고 해가지고 치킨을 기다리면서 청국장을 먹으려고요. 아니야, 그건 원래 있던 거야. 루카스는 게임하고 있어요. 잠깐만. 사촌동생이랑 잠깐만. 대화하면서 하는 중이에요. 1시간 걸렸어. 짜잔. 계란말이는 반찬가게에서 사왔어요. 엄청 멀. 치킨. 영 토마토. 넌 과일을 줘? 서비스. 토마토 과일 아닌데. 야채. 콜라 마실 사람? 쟤안 들려. 루카스 콜라 먹을 거야? 아니. 그러면 우유. 우유 먹는다고? 치킨에? 응. 너 게임 그만해. 밥 먹어. 이게 무슨 조합인지. 안녕. 라이브 리허설을 하러 왔어요. 여름나기 쇼핑을 조금 해가지고 왔는데, 장바구니를 안 가져가서 여기다가 담아 갖고 왔어요. 우선 고무장갑. 여름 색깔로. 그다음에 해가 너무 뜨거울 때는 피부를 다 드러내는 것보다 좀 피부를 약간 이렇게 가려주는 게더 시원할 수 있어서 쿨토시를 사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앞접시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그릇을 세개 구입했고요. 이거는 쿨젤 매트예요. 고양이들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캣타워에 누워있을 때 시원하게 누워있으라고 이거 젤 매트 두 개를 사왔어요. 애완동물 코너에도 있는데 애완동물 코너에는 되게 비싸더라고요. 어린이용 친구 코너를 가니까 반값도 안 되게 팔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내용물도 똑같고 사용하는 용도도 똑같으니까 어린이용으로 사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메모리 폼 베개인데 루카스가 쿨젤 들어간 베개를 되게 좋아해요. 열을 흡수해주고 시원한 느낌이 나서 루카스가 엄청 좋아하는데 어른용을 베고 자니까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용으로 이렇게 높이가 낮은 거를 샀고 이것만 하면은 땀 흘리고 좀 더러워지니까 시원한 소재에 베개 커버도 같이 샀어요. 여기다 이거를 씌워주려고요. 조이 안녕. 조이야? 조이야 좀 비켜줄래? 빨리 밥 먹어. 다 식는다. 맛있겠다. 잘 먹을게. 먹어. 잘 먹을게. 이런 성분들 좀 주의하잖아요.
같은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나왔어요. 리허설을 한 3번 정도 했는데도 라이브 막상 하면 너무 떨려가지고 긴장돼서 무슨 말을 어떻게 막 쏟아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먹을게. 오, 맛있겠다. 내가 열래. 응, 열어. 진짜 맛있겠다. 응. 디졌어. 그냥 파인애플 맛. 탄산 주스가 아니야. 잘 먹을게. 잘 먹을게 몇 번 해. 매운 거야? 응. 풀 모양 있는 거는? 우리 오늘 어디 왔어? 승마장 또 왔어. 몽실이 빨리 타고 싶지? 응, 몽실 몽실. 마스크 써? 응. 와! 너무 예뻐서 엄마도 모르게 절로 가버렸어. 제가 방송하면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부탁해서 주문했거든요. 귀여운 게 성분도 좋고 양도 많아가지고 루카스 것도 쟁이고 조카한테 주려고 선물도 몇 개 샀어요. 바디워시도 3개. 냉장고 정리를 하려고 이거 냉장고에다가 설치하는 서랍을 샀거든요. 레일 바스켓. 계란 여기다가 통째로 넣으려고요. 그 다음에 납작한 냉동실 정리할 때 많이 쓰시더라고요. 갑자기 꽂혀가지고 저도 주문을 했어요. 냉동실이 지금 전부 지퍼백이랑 막 비닐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걸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려고요. 야심차게 하긴 했는데 이거 언제 다 설거지할지 설거지부터 막막하네요. 겨우 설치했어요. 이제 계란 깨질까봐 걱정할 일은 없겠네요. 이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거는데 뒷부분을 이걸 거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해놓으니까 뿌듯하네요. 농장에서 직배송으로 계란을 사봤어요. 닭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엄청 좋은 환경에서 사육을 하더라고요. 진짜 안전하게 왔어요. 던져도 안 깨지겠네. 계란 서랍에 넣으니까 딱이죠. 갑자기 여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장을 보고 왔어요.
공연이 있었는데 갑자기 루카스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루카스도 체험학습을 쓰고 학교를 안 가고 있고 그 친구도 체험학습으로 학교를 안 가고 있어가지고 제천에 있는 리조트 방을 예약을 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네, 루카스도 요즘에 계속 굉장히 외로워하고 저도 너무 심심하고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지금 놀러 가고 있어요. 요즘에 상황이 다시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게 하려고 음식이랑 마실 거랑 전부 다 지금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루해? 응. 칼이랑 꽃게기랑 도와줄 거예요. 그냥 마크에서는 안 나오고 귀여워. 너무 예뻐. 산책이 아니라 훈련이야 이거. 아, 너무 좋다. 들어가자. 어, 예뻐. 꼬마들 어디 갔니? 내려갔어? 숨바꼭질 하러 갔어? 손 씻어, 손. 아, 비누 칠해. 아, 예쁘다. 어디 갔지, 꼬마들? 기다려. 얼굴이 없다. 나 내려갈게. 역시 애들은 계단이 있어서 좋아하는구나. 넓으니까 숨바꼭질을 하는구나. 저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더기 선풍기. 이거는 시실이랑 샤워할 거. 이거는 잡동사니. 그리고 뭐 갈아입을 옷 들어있고요. 대만에서 만든 거 보니까 그 누가 그랬어. 그. 얘들아, 이제 자리야. 착석해. 착석. 급식소야, 급식소. 아무렇게나 괜찮아요. 감자깡. 유튜브 보고 싶다고? 그러면 이거 말고.
햄 된장 같군.